새로운 직원이 집에서 사용하던 가정용 소프트웨어를 회사에서 사용하는 바람에 회사가 발칵 뒤집어졌다. 저작권 침해로 소프트웨어사에서 소송이 들어온 것이다. 하필 내가 직속 상사여서 그 비난의 화살은 나에게로 향했다. 나의 황금기였던 20대의 절반을 바친 이 회사는 이렇게 야근과 회식으로 친구와 가족을 등지게 만든 이 회사가 나의 이런 일방적인 구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나에게 쌓을 맞는다. 형사와 단호하게 준비하고 나왔지만 오늘은 어쩐지 발길이 다른 곳을 향한다. 나는 오늘 도망쳐버렸다. 이번 학기 장학금 받기는 글렀다. 어쩔 수 없이 나 혼자 밤새 과제하고 제출했지만 발표에서 불법 다운받은 PPT 템플릿과 폰트 때문에 결국 교수님께 깨지고 말았다. 지금까지 장학금 받겠다고 아등바등 쪽잠 자가며 지켜온 학점이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내 장학금이 사라진다. 취업 걱정해야 할 시기지만 나는 지금 당장 밀린 월세가 더 걱정이다. 오늘은 그냥 이대로 어디든 떠나고 싶다. 대학생인가? 나도 저때는 아무 걱정 없었지. 참 좋을 때다. 회사원이네. 또 직장 다녀서 돈 벌고 싶다. 난 언제 사원증 걸어보나.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. 어? 아까 지하철? 어? 어? 잠깐 앉아도 돼요? 아, 네, 앉으세요. 감사합니다. 여기서 또 보네요. 그러게요. 신기하네. 그러니까 저희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제 이름은 반드시.